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려는 100만 달러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한 명씩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명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는데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대가를 주는 건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